wonderful. Wow, that is a gorgeous display.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런 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이미 이제 현장에서 봤잖아요. 갤럭시 폴드가 첫 선을 보인 그 현장에서 그 열기를 느꼈었고, I can unfold it and instantly see the map on the big screen. 그리고 MWC 2019 현장에서 실물도 봤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시된 유리관 속 안에 있는 갤럭시 폴드에도 이 가운데에 주름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이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제 경쟁에 불을 붙인 로열 플렉스도 일단 가운데 들뜬 현상들을 보여줘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됐고, 그리고 화웨이 메이트 X도 마찬가지로 아웃폴딩 방식이잖아요. 펼쳤을 때 이제 바깥이 그런 우는 현상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은 미완성과 준비되지 않은 완벽한 제품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이 보여준 미래는 정말 놀라웠죠. 대화면을 접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다음 세대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폰을 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LG전자가 TV를 말았고 또 삼성이 접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면은 많은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가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삼성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삼성 같았으면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도 얘기한 그 출시일에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삼성이 예전에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지문인식도 삼성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삼성은 이제 스와이프 방식을 지원했죠. 그러면서 불편하고 인식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수폰도 삼성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완벽한 방수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은 정말 삼성이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폰이 나왔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아직 기술이 좀 미완성됐다는 걸 인정을 했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이유는 좀 기술의 완성도가 중요했다고 봐요. 최초, 처음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 유저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그 기술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해요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정말 이게 만족할 만한 기술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정말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쩌면 많은 문제점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밝혀진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연기를 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삼성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갤럭시 폴드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삼성의 미래를 또 결정지을 그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더 완벽한 그런 기술로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연기되었다고 너무 삼성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